그 노래 너무 못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배롬의 재미쇼.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학 특집 2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재미있게 보내는 100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끄는 겁니다. 준비됐죠? 놀아라, 놀, 유! 갑자기 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아유, 레이저 안 보이시나, 레이저? 아~ 여기, 여기! 스마트폰 끄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네, 100가지 중에서 나와있는 70페이지에 나와있는 레이저 광선 미로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 봤죠. 탐크루즈. 마치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끈을 레이저 광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닿지 않고 통과하는 거. 아, 닿지 않고 통과. 아, 요 할 때 중요한 게 옷걸이나 이런저런 창문이나 의자에다 걸게 되는데 잘못해서 이런 데 걸게 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하면 안 돼요. 유연성 이런 거 잘 하십니까? 저번에 저 요가 잘하는 거 보시죠. 재미쇼! 이걸 어떻게 하지? 다음에는 탈락이에요. 그럼 다음 것 같으면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알겠어요. 다음은 다시. 아, 근데 이거 이렇게밖에 못 가지 않나? 오, 완전히 밑으로. 아유, 밑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밑에밖에 없어. 오, 이겼어, 이겼어. 좀 닿으려고. 아니,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오케이. 자, 오, 1단계 통과. 오케이. 통과. 턱배로다. 빵빵. 오, 멋있어. 빵빵빵빵. 포즈가 중요해. 포즈가 항상 이렇게. 오. 괜히 일로 올라가야 돼. 오. 괜히 일로 올라가서. 오, 될 것 같아. 받았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냥 가지 않고 뒤로 가. 오. 장난, 호리 같으세요? 이렇게 돌아. 돌아서, 이렇게 가. 어떻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리로 빠져. 이리로요? 이리로. 이렇게. 다 왔어, 끝. 아, 다 왔어요? 아! 한 번만. 마지막 게. 네. 오케이. 어떻게 통과해요? 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봐. 지금 너무 쉬는 거예요? 우와! 우와! 세 번. 짜란! 와, 멋있다. 김배로의 재미쇼. 어디에 이제 방학 때 놀러 가면 말이죠. 보통 걸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갑니다. 아, 맞아요. 그때 뭐 하죠? 스마트폰을 할 때가 있죠. 아, 자동차 안에서 이동할 때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암기의 달인.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좋아요. 찐이님부터. 놀 유. 시작해볼까요?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을 가지고 왔다. 좋아요.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과 냄비를 가지고 왔다.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과 냄비와 달력을 가지고 왔다.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과 냄비와 달력과 리본을 가지고 왔다.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과 냄비와 달력과 리본과 맛소금을 가져갔다. 나는 자동차 여행에 가방과 냄비와 잠깐만. 아, 끝! 아니. 끝! 나 이겼다. 나 이겼어. 도달이었나? 제이님. 네. 노래 잘하십니까? 노래?
좀 약해요. 약해요? 아. 립싱크 어때요? 립싱크. 립싱크? 립싱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은 24페이지에. 극적인 연기가 필요하고 표정 연기로 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필링. 아, 오케이. 필링. 극대화시켜서. 준비됐습니까? 아, 오케이. 네. 놀아라, 놀, 유! 자, 음악! 잠시만요. 네. 아, 예, 고마워요. 자. 음악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음악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쿵따리 잡아라! 전사를 찾아! 누구? 룰라! 정답. 천사를 찾아! 맞아. 땡! 천사? 날개? 날개 없는 천사! 맞아! 잔인한 여자라! 야! 바다로 쿨! 바다로 떠나자! 아, 빨리 떠! 뭐라고요? 바닷가로! 바닷속으로! 아, 잠깐! 들리를 랄랄랄랄랄라 쿵따리 잡아라! 해변의 바다! 아니! 해변의!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맞죠? 재미쇼! 뭘 땐데? 뭐 찔러? 제이님이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어? 제이님이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JYP! 아! 핑크! 제가 노래를 그렇게 이상했어요. 노래가 이상해서 못 맞추는 거 진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베토벤 운명? 어? 사랑 사이사유 뭐 찌릿찌릿한 느낌. 모르겠어. 사랑을 했던 이자도 난다. 아이콘. 따라라라라. 안 된다고? 무서워. 차에 타라고. 누군지 알겠어 이제. 누구야? 뿜뿜뿜. 빵. 나으로. 오. 예. 컴온. 어울려. 하나, 둘, 셋. 짜란. 양자 역학을 확인했을 때 말이야. 스마트폰을 꺼야지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100가지 2탄을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너무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1탄에서처럼 유연성도 기르고 요가도 하고 뭔가 팔찌도 만들고 또 오늘 했던 거 아시죠? 립싱크 대결이라든가 재미있게 암기력 대결도 하면서 재미있게 방학을 보내면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배로의 재미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놀유!